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음계 가족에서 문제아가 벌이는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장음계 가족 아저씨는 70대 재벌 아저씨라고 그랬죠. 이 아저씨의 첫째 아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아들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고, 그리고 둘째, 셋째, 여섯째는 서민으로 살고 있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키 아저씨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오도 G7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G7이 회사에 출근하면 하루도 못 가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근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G7은 시키 아저씨의 가장 가슴 아픈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G7이 사건 사고를 저질러요. 어떻게 저지르는지 아세요? 형들한테 바로 손을 쫙 펴고 있죠? 손을 다섯 개를 쫙 펴면서 새끼손가락을 펴입니다. 형,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2차 속칠왕 여자친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거예요. 자, 세컨드라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강지처가 아니라는 거죠. 자, A 마이너라는 여섯 번째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M이 마이너이지만 머니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형이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민입니다. 이 형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A 마이너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A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손으로 하고 1번, 3번, 5번을 잡으면 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라, 도, 미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새끼손가락이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을 영어로 한번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자, 미의 영어가 누구예요? 이어. 자, 이 오도 세븐은 바로 G7이거든요. 팔에 세븐이라고 문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소개시켜주는 여자친구들도 모두 세븐이라는 문신이 있답니다. A 마이너가요, 바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이라는 것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박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강박에 있는 코드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구나. 이거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박자가 네 박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서 네 박자가 강, 약, 중강, 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을 낮이라고 생각하시고 약은 밤. 얘도 낮. 밤, 낮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현관문을 열고 집에 퇴근을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열기 전에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를 언제 만날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밤에 만나던지 또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보시면은 세 번째에서 만나도 좋으세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소개를 시켜주면 돼요. 자, A 마이너 잡아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누구야? 미어. 그러면은 세 번째나 네 번째에 E라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래놓고 누가 소개시켜줬어? 바로 G7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여자친구들이었겠죠. 그래서 팔에 세븐 이렇게 써서 바로 여자친구는 E7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면서 A 마이너 치기 전에 E7을 연주하고 A 마이너를 치면 아주 세련된 소리가 난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다가 한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 G 슬래시 B, A 마이너, A 마이너 슬래시 G, F, C 슬래시 E, D 마이너, G7. 이게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예쁜 소리가 나는 진행이랍니다. 얘가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반주의 비밀에서는 바로 당사 패턴이라고 부르는 패턴이에요. 당사 패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강박에다가 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 누구야? C요. A 마이너요. F요. D 마이너요. 자, 이렇게 강박 칠했죠? 이 앞에 여자친구 한번 소개시켜 볼까요? C 코드 잡아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누구야? 솔. 이 앞에다가 솔이라고 쓰고 G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A 마이너 잡아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미죠? 여기서 E7.
F는요 C7, D마이너는요 A7.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도 강약, 중강, 약이 있잖아요. 선생님, 낮, 밤, 얘도 밤이거든요. 그래서 G의 새끼손가락도 쓸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D7 이렇게 되겠죠? 바로 지금 이렇게 강박 앞에 강박에 있는 혼자 있는 코드의 새끼손가락을 연주하는 거를 바로 2자 속칠화음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여자친구인데 팔에 어떻게 세븐이라는 문신을 써요. 그래서 리아모니제이션 12개 기법 중에 7번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리아모니제이션에서 풍성한 소리로 다시 한번 또 만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원래 코드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당신은 G/B, A마이너, A마이너 슬래시 G, F.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번에 여자친구죠.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E7 태어난 사람 G7 당신의 삶 속에서 A7. 자, 여기서 D7 지구 오도가 나올 때 오늘 말에 갔다 오기. 어때요? 더 풍성해지셨죠? 한번 소리만 들어보세요. 여자친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리아모니제이션에서 기쁘게 만나요.